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식 첫 정론 정식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은 우선 오늘은 오늘 내리는 스시예요. 초밥. 이거는 오늘의 초밥이라는 메뉴고요. 거기다가 광어랑 연어 두 피스씩 더 추가했고요. 그리고 무슨 뭐지? 이거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와사비.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 같아. 저는 약간 이런 비닐 있으면은 바닥부터 뜯는 타입이에요. 약간 준서랑 저는 밑에서부터 뜯고, 나머지는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뜯는? 이렇게 뜯어야 좀더 깔끔하게 뜯을 수가 있죠. 아, 생강 향이 너무 세요. 오, 훅 들어오네. 버리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나요? 정식. 그리고 환타를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후식이 있죠. 기대해 주세요. 아니야, 그렇게 막 기대되는 후식은 아닌데, 자그만하게 후식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초밥 먹고 싶으셨다고 대리만족 좋죠. 맛있게 먹어줄게요. 저는 초밥 중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초밥은 다 좋아하는데, 왜그 김에 둘러싸 있고 가운데 막 이렇게 뭐지? 막 알밥 같은 거? 막뭐 내장? 그런 거는 안 먹고요. 아, 탄산 안 먹는다고? 예, 탄산 잘안 먹어요. 그 콜라랑 사이다 웬만해서 잘안 먹는데, 오늘은 환타가 있길래, 그래도 환타는 조금씩 먹거든요.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미리 까놔야 돼. 탄산이 좀 빠져야 성게. 맞아. 성게일 거야. 성게 잘안 먹고. 다들 지금 집 가시는 중이시려나? 밥은 먹었어요? 파인애플 맛. 저 오렌지 맛도 좋아해요. 아, 환타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라란.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주문한 광어랑. 냄새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약간 와사비를 잘안 먹는 타입이라 그러니까 와사비를 좀 볶아. 오, 냄새. 와사비는 딱
벌어서 한 요만큼 남았을 때가 제일 적절하더라고. 제 입맛에. 특히 간장 뜯을 때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아, 미리 준비를 해둘 걸. 되게 조금씩 나오네. 아! 맞춰 짜고. 가위를 가져올 거야. 전 약간 밥 먹을 때좀 깨끗이 먹는 편. 막 흐린 거 웬만해서는 바로 안 닦을 때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바로 닦고. 약간 공깃밥 있잖아요. 공깃밥도 막 밥솥 하나 무조건 싹싹 긁어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편. 그래서 남은 와사비를 적은 양이지만 좀 섞어 줍니다. 간장 냄새 뱄어요. 저는 초밥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광어랑 연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좀잘 보일게. 이렇게 당겨서. 여기 있고. 아, 더워. 비비분들은 밥 먹었어요? 오늘은 약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 옷뭐 입지 하다가 대학생 룩을 한번 입어보고 싶더라고. 그냥 좀 심플하게 회색 맨투맨에다가 약간 모자, 뭔지 알죠? 아니야? 아무튼 좀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먹을게요. 광어를. 이게 광어가 맞죠? 광어. 간장에 찍어서. 너무 많이 찍. 복학생 같다고요? 다음은 연어를 한번 먹어. 원래 연어에 크림 이렇게 해서 준대. 그건 다른 건가? 아,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어를 찍어서. 혼자 밥 먹는 복학생.
저 원래 밥 진짜 천천히 먹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좀 많이 늘었어. 왜냐면은 내가 한번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인당으로 떨어지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다 같이 먹어야 되는 이제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피자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거일 경우에는 빨리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피자 한 조각을 먹으면 다른 멤버들 한두 개씩 막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나도 막 이렇게, 아, 내가 이거 말한 적 있었어. 응, 맞아. 그래서 K형이 큰 종이컵에다가 몇개 넣고, 맞아. 맞아, 맞아. 말한 적 있어. 제가 계속 까먹어요. 그리고 요즘 막 멤버들이 첫인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혜리도 했었고, 뭐, 원영도 했었고. 근데 나는 그 첫인상도 기억을 잘 못해요. 사람 첫인상을 진짜 기억을 못해. 그래서 멤버들 중에 진짜 유일하게 딱 기억나는 게, 이것도 말했었을 거야. 준서. 준서가 너무 노랑이었어. 그래서 기억이 나. 좀, 그게 셌죠. 이건 뭐지?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장어. 장어예요, 장어. 이것도 뭐지? 이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원래 초밥 먹을 때는 이거 두개 시켜요. 그리고 너무 배고프다 싶으면은 이렇게 좀 피스 몇개 추가해서. 아, 맞아. 계란 초밥을 잘안 먹어요. 있으면 먹는 편? 근데 맛있어. 진짜 잘 먹어요. 한창 멤버들 중에서 제일 잘 먹었었던 적도 있었죠. 한창 야구했었을 때는 그 코치님이랑 이제 다 같이 식당을 가잖아요. 국밥집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코치님이 제 옆에 이렇게
안 주셔가지고 두 그릇씩 먹었어. 그 국밥, 밥두 공기가 아니라 국밥을 두 그릇씩 먹었어. 너무 말랐어가지고. 근데 살이 안 쪘어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 시합 막뛸 당시에는 자 다른 사람들은 막 체중 감량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항상 맨 밑에 급이어가지고 마음껏 먹어도 돼. 지금 많이 하려면 근데 두 그릇씩 이렇게 시켜서 먹여도 그거 다못 먹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부터 위가 엄청 늘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억지로 먹어가지고 그때 위가 참 많이. 이거는 간장새우. 따갑다. 다른 멤버들은 아마 치킨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저희 음방이 있어서 좀 빨리 퇴근을 할것 같아요. 아, 새우꼬리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새우. 오늘 메뉴는 그냥 스시가 먹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소매가 이렇게 된 거는 반절 접고 먼저 입은 다음에 좀이 옷을 오래 입었다 싶을 때 펴요. 어디에서 이렇게 입는 거라고? 본 뒤로 이렇게 입어. 맛있나요? 다음은 이게 참치인가? 이거? 아, 젓가락질. 젓가락질 진짜 잘했어요. 몇살 때부터 했지?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 했다고 했어.
나 이제 좋아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 아, 이것도 말했었나? 저는 약간 맛있는 것보다 맛없는 거 먼저 먹고, 되도록이면 맛있는 거 그다음 먹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거지. 맛없는 거좀 많이 먹고, 맛있는 거 하나 먹은 다음에, 나머지 또 맛없는 거 마저 먹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맛있는 거. 저녁은 개인 먹고 싶은 거 먹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요일마다 그 점심 저녁으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멤버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이제 멤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말을 하면은 이제 다 같이 그 음식의 다른 메뉴들을 골라서 먹는 거죠. 웬만해서는 밥은 다 같이 먹는 편이에요. 다음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다른 멤버들은 아마 치킨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연방 때문에 맛있다. 봐봐, 저거. 요즘 입맛이 다시 막 돌기 시작했어. 일찍 되었나? 아마 데뷔하기 전부터 1집 때까지는 아마 입맛이 진짜 없었어요. 그냥 뭐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 다시 입맛이 돌기 시작했죠. 오늘 이제 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아침에 제가 메뉴를 고르는 날인데 오늘 점심에는 김치찌개랑 새우 먹었어요.
한식 좋아해요. 맞아. 다음은 연어.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밥 잘시는 걸 먹어야 돼. 약간 초밥은 끝머리 여기를 간장을 찍어 먹으면 편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 꿀팁이에요. 생강은 향이 너무 쎄. 생강은 향이 너무 쎄서 좀 먹기가 힘들어. 광어 맛있다. 이거는 묵은지 밑에 뭐가 또 있어요? 콜라 아니면 사이다?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 뽑자면 전 사이다. 끝났어.
배가 안 차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두개 시켜 먹어요, 평소. 이거 두 개랑 피스 낱개를 몇개더 추가해가지고. 초밥을 너무 오랜만에 시켜가지고 많을 줄 알았어. 근데 뭐 내일 일찍 연방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대신에 이제 후식을 또 제가 탄산을 잘안 먹는 게 목이 따가워요, 탄산. 아, 맞아. 그리고 웬만해서는 밥 먹을 때잘안 마셔요. 물이랑 뭐 음료수 같은 거. 탄산은 밥다 먹고 입가심 정도로. 환타 1시간 먹방. 치얼스. 오, 환타는 여기까지 하고. 자, 제가 오늘 편의점에서 타이거 슈가 흑당 카페 라떼 요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저번에 이거 비슷한 거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달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사봤는데 이거 하고 라떼. 프링글스. 아, 맞아. 젓가락. 원래 이거 젓가락으로 먹는데. 네, 치즈맛 나초입니다. 맞아, 여러분 그거 봤어요? 그 아리아나 그란데님의 곡을 저희 이제 멤버들이 5명, 그러니까 거의 해리가 다 짰죠? 해리가 안무를 또 창작을 해서 어젠가? 엊그저껜가? 그 음방 더쇼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죠. 그거 다들 봤을라나 모르겠네.
신하지. 이게 아닌가? 저때 먹었던 게. 아, 저거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섯 명만 추는 거라서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쉬는 거였어요. 쉬는 거였는데 제가 또 이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 일을 좀 나름 도와주겠다고 그 가위를 받았죠. 가위를 받고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실밥 잘라주고 1일, 그러니까 1일 스타일리스트 체험기 한번 해봤어요. 하다가 그 촬영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찍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뒤에 그왜 객석 있잖아요. 거기 그냥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또몇번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혜리가 안무 아마 다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 다섯 명이 이렇게 막 춤추는데. 멋있더라. K형이랑 둘이서, 오, 이러면서 봤어. 또 해리가 또 이제 누가 또 자기가 짠거 아닐까 막막 와가지고 멋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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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였지 그 찍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안무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 만들고 다음날 나한테 와가지고 형그 제가 만든 거 봤어요? 뭐 이러는 거야. 하나도 안 봤다 그러니까 좀 이따 봐봐요 알죠? 막 이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연습 이렇게 막 하다가 한번 추는 걸 봤어. 일단 이제 다 추자마자 나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나 일단 눈 마주치자마자 막 달려가지고 야 봤어요? 멋있죠? 멋있죠? 우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멋있다 이랬죠. 근데 그 무대에서 봤을 때 진짜 멋있었어. 어찌나 이거 멋있냐고 물어보던지. 아, 요즘 들어 해리가 더 막. 그러더라. 커피 맛이 좀 나긴 하는데, 맛있네. 여기 써줬다. 저는 영화관 가서 나초 잘안 먹고, 무조건 카라멜 팝콘 큰거 하나 다 먹어요, 혼자. 근데 또 신기한 게 영화관에서 콜라는 또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카라멜 팝콘 대짜 하나 하고 콜라 그 중짜 하나? 사이다? 사이다나 콜라나 그때마다 이제 그때 사이다가 생각이 나면은 사이다를 시키고 사이다를 생각을 못하면 콜라를 먹고 내가 혼자 다 먹어요. 큰 거. 네. 광고할 때부터 계속 먹으면은 이 정도면은 한이 정도 벌써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광고할 때다 먹고 영화 상영할 때는 이제 영화 딱 틀면 영화만 딱 보는 타입이라 그때 좀 속도 느려졌다가 중간에 왜 지루할
그때 막몇번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또 먹다가. 근데 결국에 팝콘은 다 먹어요.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카라멜 팝콘 먹고 싶어 가지고 영화관 볼 만한 영화 찾은 적도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연습생 때였나? 제가 영화를 혼자 못 보잖아요. 혼자 영화를 못 보니까 그 서울 거기 숙소에서 지냈었을 텐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카라멜 팝콘은 또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때 편의점에 카라멜 팝콘 그 빨간 거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진짜 막세 개씩 사가지고 혼자 숙소에서 그 영화 찾아가지고 막 보면서 먹고 그랬던 적도 있었죠. 아, 맞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내가 숙소에 혼자 있었던 날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그 뿌링클 치즈볼이랑 소떡소떡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러는데, 또막 치킨 하나를 또다 먹지는 못하고, 아, 약간 이거 애매한 거죠. 근데 또 이제 배달은 그 정해진 한도를 넘어야 배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치킨만 아니면 난다 먹을 줄 알았지. 그래서 그 가격대를 사이드 메뉴로 다 채웠어요. 치즈볼 막한열몇 개에다가 소떡소떡 몇개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는데 딱 치즈볼 다섯 개 먹고 물려가지고 옆에 그대로 놨지. 그래가지고 희찬이 형이랑 유쿠 들어와가지고 다 먹으라고 막 그러고. 근데 진짜 갑자기 그날은 유독 사이드 메뉴가 엄청 먹고 싶었던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즈볼 한몇개 시켰었지? 15개? 20개? 막그 정도 시키고 아니다 한 10개 15개 정도 시켰을 거야. 그 다음에 소떡소떡 한 2개 정도 시키고 아 나는 다 먹을 줄 알았죠. 네 진짜 딱 먹고 싶었는데 난다 먹을 줄 알았지. 그래서 막 시켰어. 아 맞아 그때 콜팝도 있었어요. 근데 콜팝은 진짜 그 치킨 한 조각 건들고 그대로 남겼지. 그렇게 막 먹다가 치즈볼 한 다섯 개 먹고 소떡소떡도 하나 먹었다. 그리고 콜팝도 그냥 딱한 조각 건들고 옆으로 싹 밀어두고. 그리고 어제 새벽에 뿌링클에다가 치즈볼 시켜 먹었어. 맛있더라고. 내가 유일하게 먹는 치킨이 뿌링클 치킨인 것 같아. 웬만한 치킨 잘안 먹는데. 그럼 또뭐 있었지? 재밌는 거 있었네. 한때는 진짜 잘 먹고 다녔었죠. 아 어제는 멤버 전체가 먹은 게 아니고 몇 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아 맞아 프라닭 요즘 막 멤버들 프라닭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녁에 먹어.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 진짜 늦은 시간에 치킨 한번 잘못 먹었다가 체한 적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진짜 뿌링클 아니면은 잘안 먹어요, 치킨을. 그래서 막 이제 우리 음방 갔다가 막 숙소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녁 고를 때 메뉴가 치킨이다. 그러면 저는 일단 안 먹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마 프라닭이었을 거야. 그때 프라닭을 시키고 멤버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고 그때부터 아마 꽂혔을 때죠. 근데 나는 이제 프라닭을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맛이 궁금했는데 때마침 이제 직원분들이 드시고 계시길래 그냥 한 조각? 그러니까 일단 먹었는데 그냥 소스했어요. 막 그렇게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뿌링클은 순살로 안 먹어요. 무조건 저는 이제 뿌링클 시킬 때 닭다리만 시키거나 아니면 닭다리랑 날개만 시키거나. 그러니까 뻑뻑한 살? 뻑살? 흔히 뻑살이라고 하죠. 그거를 진짜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뿌링클을 순살로 시켜 먹으면 또 뭔가 이게 그 맛있는 맛이 안 난단 말이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뿌링클은 무조건 뼈 있는 거. 닭다리만 시키거나, 아니면 닭다리랑 날개만 시키던가. 떡볶이 vs 김치전? 이거 힘든데? 오늘은 떡볶이? 좀 속이 부대끼는 떡볶이, 오늘은? 근데 김치전도 진짜 좋아요. 아, 어제 해리 브이앱 파는 거 잠깐 봤어요. 그 2층에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 그걸로 누가 틀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보다가 봤지. 아니야, 닭발은 뼈 없는 거 좋아해요. 닭발은 뼈 있는 거 먹잖아요. 입술이 진짜 막 팅팅 부어요. 가뜩이나 매운 거못 먹는데 약간 뼈 있는 거는 약간 뭐랄까 닭발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소스를 이렇게 빨아먹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뼈 있는 것보다는 뼈 없는 거 먹어요. 해리 매운 거잘 먹어요. 맞아, 뼈 바르는 것도 힘들고. 뼈 있는 닭발을 입에 넣으면 손 물고 있는 기분이라 이상하다고. 휴가 때 주로 뭐 해요? 저 진짜 그냥 막 쉬는 날이 있거나 아니면 숙소 가서 쉴 때는 왜제 침대가 2층이거든요. 2층인데 그 모기장을 사각으로 해가지고 그 커튼?
커튼 있는 사각 모기장을 설치해놔가지고 딱 올라가서 전기장판 틀고 커튼 딱 닫고 영화랑 드라마만 봐. 이제 쉬는 내내 그러다 자고 가만히 있는 게 좋더라. 성민아 스키 탈줄 알아? 저 스키 완전 잘 타요, 진짜. 이제 스키를 이제 최상급 코스 그냥 다 떼고 이제 혼자 또 보드 타기 시작하다가 스키장 안 가지 꽤 됐죠. 보단 딱두번 탔는데 보드도 나쁘지 않았어. 스키도 이제 독학으로 배우고. 왜또 스키 얘기하니까 또 스키장 가고 싶네. 저 스키 엄청 잘 타요. 싹싹싹싹 하고 막 마지막에 쑥 긋는 것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개다 배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좀 약간 보드 먼저 배우는 걸 추천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스키를 먼저 타고 보드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이 막 자유로웠었는데 갑자기 한 발로 묶여버리니까 뭔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엉덩방 엄청 막 찍어봤고 막 그랬죠. 맞아, 보드가 간지나긴 해요. 스키장 고급 코스 갔다가 못 내려와서 안전요원 오토바이 타고 내려봤잖니. S보드? S보드가 뭐지? 그 짧은 거 말하는 건가? 아닌데? 스릴러는 좀 봐요. 스릴러는 좀 보는데, 특히 막 귀신 나오는 영화 그런 거 절대 안 봐. 그죠? 공포 영화 왜 보는지 이해 못 하겠어. 그렇지만 존중은 합니다. 공포 영화 혼영 하다가 울 뻔했다고. 맞아, 또 막. 그냥 집에서 보는 거랑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진짜 천지차별이라면서요? 맞나? 진짜 다르대, 그 느낌이. 저는 진짜 딱한번왜 학교에서 이제 교실에서 틀어주는 영화, 공포 영화를 한번 틀어줬었는데 제가 그걸 타이밍을 잘못 이렇게 잡아가지고 TV를 봤는데 갑자기 귀신 팍 튀어나온 걸 그걸 내가 봐버린 거야. 그날 밤에 샤워할 때 샴푸를 하는데 눈에 샴푸가 들어왔는데 진짜 깜지를 못했어요. 이러면서 진짜 왠지 감으면은 막 그게 막 연상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잘때막 기도하면서 잤다니까. 주여 뭐냐면서. 그 괜히 막 그런 공포 영화를 보고 잠자리에 들면은 진짜 괜히 막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소리도 아닌데 그냥 약간 발음 소리만 들려도 뭔가 되게 막 뭔가 막 인기척이 느껴지고 막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제가 본가에 살았을 때는 침대 옆이 창문이었거든요. 근데 또 창문 위로 보면은 또 아파트가 한 채가 다 보여. 그냥 옥상까지. 제가 2층 살았었으니까.
괜히 괜스레 눈 떴는데 딱 창문을 봤는데 뭔가 괜스레 그 아파트 옥상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거 그때부터 막 진짜 소름 돋고 막 그래가지고 안 봐. 맞아. 침대 밑에서 나올 것 같고 막. 근데 침대 밑에서 나오는 거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 침대가 남들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침대가 아니라 서랍장으로 이렇게 꽉꽉 채워진 침대여가지고 나는 침대 밑보다는 책상 밑, 의자 그 뒤, 손기척 거기. 근데 심지어 이제 딱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그때 아마 진짜 딱눈 바로 보이는 데가 그 책상 밑에였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잤냐면 일단 방문 다 열어놓고, 아니 근데 방문 여는 것도 거실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거실 불이 꺼져 있는데 방문 열어놓으면 진짜 배로 무서워요. 만약에 거실에 불이 이제 켜져 있고 막 TV 소리 들리고 인기척이 느껴진다. 그러면 일단은 방문 열어놓고 방에 불 조그만한 거몇개 이렇게 켜놓고 빨리 자야 돼. 근데 만약에 거실 얘다 잔다. 그 일단 방문 닫고 그리고 불 일단 다 켜요. 불다 켜고 그다음에 그때 아마 노래 제일 크게 틀어놓고 최대한 그 상상을 안 해야 돼. 그리고 나 학생 때는 이제 맞아 그 가족 이제 부모님이랑 막 동생이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밤에 집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근데 뭔가 또 인기척이 느껴져. 그러면은 조용히 쓱 그냥 부엌으로 가요. 아무 후라이팬이나 들고 불을 하나씩 다 켜. 야, 방마다. 방문 다 열어놓고 불을 다킨 다음에 괜스레 이제 조용히 있는 거다 알아 나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다 열어봐. 근데 그것도 그냥 안 열어보고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이게 하나씩 다 열어봐. 붙박이장이나 뭐 베란다나 다 이렇게 열어본 다음에 다 열어놓은 다음에 괜히 이제 딱 없는 거다 확인하면은 그때 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다 없는 거 알면서도 이게 괜스레 또한번또 소리내요. 있는 거다 안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이러고. 그리고 제가 그 영화 중에 숨바꼭질이었나? 제목이 도어락이었나? 숨바꼭질이었나? 그 왜? 영화 내용이 이제 그한 이제 그 어머니하고 딸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 집주인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기네가 이렇게 숨어 사는 그런 거였는데, 기생충 말고 그 숨바꼭질이었나 아무튼 이제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웬만한 그게 오히려 더 심해졌었어. 그리고 만약 딱 시기가 그때였을 거예요.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집에 혼자 갔을 때. 그래서 괜히 막 옷장 다 열어보고 옷장 열고 막옷 옆으로 다 치워보기도 하고 나 혼자 막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있구나. 그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봤어요. 그거는 나름 재밌게 봤었어요. 그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옷장 열었는데 이건 이제 못본 비비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또뭐 있지? 되게 재밌는 거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그 멤버들한테도 말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많이들 하더라고. 나 혼자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다들 맞지. 근데 누구는 야구 빠따였었어. 신발창에 야구 빠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들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그 원희 형이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잘해. 아마 원희 형도 말한 적 있었을걸요. 연습생 때 새벽 연습을 이렇게 막 하면은 회사에서 잘 때가 몇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막 이제 원희 형이 그 스피커에다가 자기 휴대폰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그 스릴러? 막 공포 얘기 해주는 그 유튜브에다가 그 공포 얘기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연결해놓고 스피커를 아예 틀어버리는 거야. 와, 그때마다 이제 이어폰 꽂고 막 노래 틀어놓고 볼륨 최대치로 막 올리고 이러면 막, 아, 막 이러면서 자고. 근데 그게 이제 원투데이가 아니었지. 새벽에서 할 때마다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어느 날에 이제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코드 뽑고 막. 그러니까 원희 형이랑 그랬던 적이 많았던 이유가 아마 항상 이제 아침 일찍 아크로바틱 학원을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날 잡아가지고 새벽 연습 같이 한 다음에 아침에 이제 또 제가 되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가지고 원이 형 깨우고 막눈 오는 날, 그때 맞아, 눈도 왔었어. 그때 눈 오는 날 같이 아크로바틱 학원도 가고. 저 아마 아크로바틱 할 때는 제일 잘했었어요. 근데 왜 못하는 거냐면 학원에서 매트 깔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하겠는데 이런 생바닥에서는 진짜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마 영상 몇개 있을 거예요. 그거 나중에 찾으면은 올려줄게요. 등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아, 맞아. 빨간 마스크. 그 무서운 게딱 좋아. 그 책. 거기 그거 기억난다. 내비게이션. 그니까 한 주인공이 내비를 쳤는데 계속 내비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잘못된 길을 알려주다가. 아, 기억이 안 나요. 대충 이제 내비게이션에서는 쭉 직진입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고 막 그랬던 편도 있었고, 또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편에서는 그래서 막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록 마스크 써야 된다고 막 하던데. 그래가지고 또막 혼자서 막 마스크 녹색으로 칠해보기도 했었죠. 근데 그걸 쓰고 다니지 못했어. 그리고 막 올라갈 때 계단은 8개였는데 내려올 때 계단은 7개고. 아닌가? 아, 올라갈 때 사람 수가 8이었는데 내려오니까 7이었나? 그런 것도 있고. 맞아, 빨간 마스크 물리치는 소문도 있어. 그 분신사방. 맞아. 학교에서 이거 하는 애들 몇명 봤어.
나 그럴 때마다 진짜 저런 걸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리고 그 팔척 귀신? 팔척 귀신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13일의 금요일이었나? 무슨 일의 금요일? 그것도 있었어. 도끼. 아무튼. 그리고 요즘 제가 그 시리즈별로 보는 영화가 그 이제는 다 봤는데, 그 분노의 질주라고 아세요? 그 영화를 진짜 시즌 1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거 이렇게 쭉 봤었어요. 저는 아직 귀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약간 귀신이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맞아요. 넷플에 뭔가 되게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 네이버에 검색해서 순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좀 봤죠. 이제 뭐 볼만한 게 없는 것 가위도 안 눌려봤어요. 워킹 데드 그 준서 보던데, 근데 준서가 계속 이제 원희 형이랑 저한테 워킹 데드 보라고 막. 저한테 영업하던데 준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원희 형이랑 저랑 막 준서 그말할 때, 아이씨 안 본다고 그런 거. 아 맞아. 원이 형, 이제, 제가 원이 형한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걸 추천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원이 형이 늘 하는 말이, 아 그런 거왜 보냐고, 안 본다고. 그거 재미없을 것 같다고, 막, 그거 안 본다고, 막,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뭘 열심히 봐요.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쓱 보면은, 내가 추천해줬던 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카우죠. 재밌죠? 이러니까 오우 재밌다 이거 뭐 이러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지. 이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형이 스타트업 보셔야 된다고, 재밌다고, 그냥 한번 보시라고, 시간 날때좀 보시라고 이랬는데, 그때도 아우 그런 거안 본다고, 왜 보냐고 이러다가 한 며칠 지나고 보니까 스타트업 보면서, 야, 원영이랑 저랑 같은 방이잖아요. 게다가 2층 침대여서 서로 그 높이도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컨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1화부터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템포가 느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다, 야, 그럼 달미가 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 막. 한해 끝날 때마다. 막 한해 막 끝나면, 야, 그럼 달미가 알아? 알았어? 오, 막 이러고. 원희 형만의 또 제스처가 있죠. 뭐 이런 거. 파라? 파라면? 아, 오케이. 다크비랑 얘기하려면 드라마 봐야 된다니까. 아니, 아니.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보이스 드라마 봤죠. 보이스 봤고, 또 그 뭐였지? 그냥 웬만한 드라마 다 봤어요. 또 누가 그 물어봤는데? 타인의 지옥이나? 그 이동욱 배우님이랑 아, 그 제목 뭐였지? 아무튼 그것도 봤어요. 달미가 뭘 알아? 도산이가 가짠 걸 알아? 안 되는데. 아, 지금 보러 가야 돼. 아이고. 스포를 또 해버렸네. 근데 저는 약간 스포 받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스포를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오히려 물어보기도 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뭐 내가 보려던 걸 본 사람한테 무슨 내용이냐, 뭐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걸 좀 물어보는 편이고, 그래야 이제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게 내가 들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대입을 하면서 보는 편이라. 게다가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의도치 않게 제가 또 스포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인가? 그거 나왔을 때 제가 멤버들보다 그 영화를 좀 빨리 본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안 본 멤버들 좀 많았는데 아마 대부분 안 봤을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거 한번 했다가 나중에 멤버들 그거 영화 다 한 번씩 본 다음에 한 소리 크게 들었지. 특히 창민이 형이 제일 뭐라 그랬어. 막 이거 한번 했다가 창민이 형 엔드게임 이거면 끝나요 이랬더니 근데 그 영화 보고 아 막 이러면서 스포 왜 하냐고 막. 근데 난 약간 그런 반응이 또 재밌어가지고 좀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엔드게임, 그러니까 어벤져스 그 시리즈가 워낙 이제 좀 유명하고 좀 엄청 이제 좀 유명한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컸지. 좀 큰 걸 스포를 하긴 했었죠. 그때 생각이 나네요. 사세영화를 안 봐요.
아, 셜록 홈즈 영화도 봤었죠. 액션 좋아해요. 저눈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비 오는 걸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냥 비 오는 날은 나가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눈 오는 날에는, 눈은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댓글이 안 나와. 아,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었구나. 죄송해요. 헐. 나왜 당연하게 다 봤다고 생각을 했을까? 난 너무 당연하게 다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 가다가 스포를 당했다고요? 근데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블 시리즈는 진짜 한 번씩 보는 거 추천해요. 되게 재밌어요. 세계관도 되게 폭넓고. 아무튼 엔드게임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본의 아니게 스포를 해버렸네. 해리포터도 다 봤죠. 해리포터는 시리즈로 다 봤어요. 근데 이제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로 다본 다음에 한번 책으로도 보려고 딱 이제 책을 한번 어디서 빌려가지고 일단은 딱 봤는데 두께가 이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다시 덮었지. 신비한 동물 사전도 봤어요. 웬만한 영화는 다 봤을걸요? 공포 빼고.
해리포터 재밌어. 아, 트와일라이트 다 봤죠. 트와일라이트 다 봤고. 아유, 과자는 아직 남아있어요. 과자는 아직 많이 안 먹고. 트와일라이트는 책 봐야 된다고요? 댓글 이상하게 올라가. 성민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저 머리 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비몽사몽으로 머리띠, 띠라고 하나 이거? 이거를 일단 쓴 다음에 한 곳을 모아가지고 일단 머리 묶고 그 다음 화장실 가요. 그 다음 씻어. 요즘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 묶는 거. 저 오늘 렌즈 끼고 있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도 새로 맞춰야 되는데 안경도 지금 망가진 것밖에 없어서 안경 셀카도 못 찍고 있고. 맞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저 이제 그거 돼요. 머리를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묶고 그냥 쫙 뺐는데 이제는 이게 반으로 접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고 빼다가 말면은 동그랗게 되더라. 네, 배웠지. 아이스크림 아니면 초콜릿? 저 초콜릿도 잘안 먹는 편이에요. 나중에 똥머리 해봐. 글쎄요, 그때까지 똥머리를 할수 있을 만큼의 머리 길이까지 제가 길까요? 설마? 머리라도 따와봐. 아, 타인은 지옥이다. 그거 봤어요. 눈이 예쁜가요? 요즘 아침에 스케줄 있는 날에는 스케줄 시간대에 맞춰서 일어나고, 웬만하면 되게 일찍 일어나니까. 그리고 평소에 스케줄 없는 날에는 출근해야 돼서 한 9시 반? 9시? 그쯤에 일어나죠. 정룬 정식인데 다 먹고 왔네. 나 너무 슬프다. 나도 밥 먹고 와서 그래. 괜찮아요. 다시 보기 있잖아. 처음으로. 돌려보시면은 다시 볼수 있을걸요? 오늘 메뉴는 스시였어요. 초밥. 요새는 회색 렌즈 자주 끼네. 예, 부대할 때는 회색 렌즈 좀 자주 끼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티가 나더라고. 일진 머리도 길다고 찡찡댔는데 그땐 몰랐죠. 맞아요. 저도 1, 2집 때 진짜 길다고 막 했는데 요즘 옛날 거 다시 이렇게 동영상 보고 하니까
그때가 딱 좋았던 거더라고. 낮잠 자는 편인가? 아, 맞아요. 제가 약간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찍 일어나고 낮잠 시간이 꼭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낮잠 시간이 꼭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가 아마 이게 좀 많이 나른거릴 때 그때 조금 잤었죠. 엄청 일찍 때 엄청 애기 같았다고. 맞아. 멤버들이 그러더라. 가끔 이제 일찍도 앨범 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렸더라 그거 보니까. MBTI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MBTI를 했을 때는 그 무슨 성격 유형 중에 뭐 0.2%밖에 없는 그거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I로 시작하는 거 계속 나오더라고요. 1년도 안 지났는데 신기하다고. 그러게요. 근데 저는 학생 때더 너무 막애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뭐란 말해야 되지? 좀 나이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던 편이에요. 미안해 엄마 아니면 나 아니래? 전두개다 좋은데? 두개다 좋은 것 같아. 유리랑 담이 안본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되는데. 뭔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박? 해리 강아지? 담이 유리 신박 VF 하기로 했다고요? 담이 유리 신박이랑 VF를 하기로 했어요? 언제요? 담이 유리한테 내가 뭐 따로 연락받은 게 없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근데 아마 담이랑 유리랑 브이앱을 같이 하는 건좀 힘들 것 같아요. 언젠간 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언젠가는 하겠거니와 빠른 시일 내로는 좀 힘들 것 같아. 해리가 연락한다고요?
아, 진짜? 3년, 3년은 너무 길지 않을까? 그 안에 한번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없을려나? 있겠죠? 언젠가, 언젠가는 꼭 할게요, 없어. 그러면은, 신바랑 다미유리랑 같이면은, 다미유리 보고 싶어. 저도요. 저도 안본지 진짜 오래됐어. 걸어진 한 1년? 2년? 한 1년? 1년 정도? 아, 맞아. 곧 300일이래. 그 저희 그 팬사인회나 그 공카 댓글이나 이제 저희가 곧 1주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일은 뭐 당장 코앞이지만 곧 있으면 일주일 개판이겠고 그러게. 아무튼 곧 있으면 1주년이 된다고 그 1주년 해시태그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시는 비비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제 생일 해시태그랑 근데 생일 해시태그는 암만 생각해도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그 1주년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좀 생각이 난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365번째 하고 밑에 짝대기 있고 뜬 그리고 밑에 짝대기 있고 달 리나 룬이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건 어떤지 생각을 해봤는데 달이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은지 모르겠네. 아무튼 좀 나름 고민을 좀 곰곰이 해봤죠. 나름 좀 고민해봤어요. 그죠. 달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달. 365번째 뜬 달. 그럼 이제 앞으로 뭐 900일이 되든 300일이 되든 300번째 뜬 달. 그리고 달 이모티콘 넣고. 만약에 500번째 뜬 달. 달만 넣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맞아. 첫 번째 달이 떴어요 할 때가 어그제 같은데. 맞죠. 근데 그때도 원래 그 지금 제가 편지 제목 두 글자씩 올리는 것처럼 그 날짜를 그 횟수를 계속 그렇게 써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뭐첫 번째 뜬달아뭐첫 번째 뭐 뭐였더라 첫 번째 달이 떴어요 뭐 그런 식으로 쭉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이 떴어요 막 이렇게 올리려 했었는데 좀 그렇게 갈 경우에는 이제 계속 쌓일수록 이게 좀, 글자 수가 엄청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한 다섯 번째, 내 기억으로 한 다섯 번째 떴을 때부터 이제, 아, 여섯 번째 뜬 달부터 이제 좀 바뀌었죠. 여섯 번째부터. 네, 정말, 공카 거 댓글 먼저 달고 싶어가지고 막 쫄라가지고 막 먼저 달았던 기억도 있네요. 뭐죠? 벌써 거진 한 1년이 다 돼가네. 대박. 지금도 좋아. 딱 알람 뜨면 성민이가 알아서 좋아.
맞아요. 근데 좀 우연찮게 그 이모티콘이랑 뭐 어떻게 이름이랑 좀 맞아떨어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모티콘 이렇게 쓰는 거. 아무튼 네 이제 만 가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지고 병종감 네. 그런가 봐요. 내일 저희 또 이제 뮤직 뱅크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비비분들도 오늘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꿔요. 아마 오늘도 달이 뜨나요? 아마 내일 뜰것 같은데. 아무튼 안녕. 내일 봐요. 안녕.